오늘 저는 요수아서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laughs>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laughs>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laughs> 사람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돈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다 보니 이 돈이 모든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돈 때문에 가족끼리 원수가 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온갖 문제가 생겨나고 살인 사건까지 생겨난 것을 보면 돈이 실제로 우리 우상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잘 쓰라고 주신 것이지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권력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자 주변에 맴돌다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권력이 바뀌어지면 줄줄이 같이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권력의 무상함을 보게 됩니다. 권력은 우리의 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권력은 잘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임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인기나 명예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들이 그 인기에 늘 집중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상 것으로 본인들이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데 어찌 못하니까 그 허탈감을 메워보려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요즘은 마약이라는 것이 온 한국을 뒤덮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 기관장들이 다 나와서 피켓쇼를 하는 걸 보았는데 뭘 하라고 했더니 마약 퇴치, 그걸 들고 시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심각한 마약의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일석적인쾌락감만적으로서 마약에 빠져 보지만, 그건 더큰 파멸과 절망으로 이끌고 우리를 파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세 주신 우리 주님만을 섬기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성군 이스라엘 역사의 감에 가장 존경받는 다이당은 그의 신앙을 고역합니다. 10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신냐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평생 주님만 믿고 오자고 하나님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살아간 동안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을 잘섬기라고 주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모두 되기를 주님의 몸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가 저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의 관되에 있는 이 우상을 제거로 말씀합니다. 2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외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외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너희 산간 어서다 제거하라고 그는 간곡히 고민했습니다 요호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뒤돌아서면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돌아왔다간 또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자기 중심 늘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막으로 우상을 섬기지 마셔 당부하고 또, 또 당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나에서 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입장 4절입니다. 4절,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어떤 형상도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며 우상을 섬긴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6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외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야외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지금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물질을 한마다더 사람은 물질이 우상입니다. 인기, 명예, 권력, 자기 자랑, 교만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이 우상의 중심에 내 자신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라고 하는 우상을 제각게되기를 주민으로 추구합니다. 아무 때나 쉽게 화내고 성질 부리고 소리 지르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가기를 이미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기만을 원하고 대접받지 못할 때 분노하는 하고 있다면 이미 자신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주님만이 홀로 존경받으시고 높임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실 대상인데 내가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분노하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가 이미 우상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낮아지시고 섬기고 희생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목에 힘을 주고 나를 섬기라고, 나를 대접하라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우상에 대해서 나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가족 모두를 모아놓고 나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왕처럼 지내려고 그러고 회사에서도 왕처럼 지내려고 그러고 어제 가든지 내가 왕처럼 살려고 했던 이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는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회사원을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나라와는 우상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나가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4사장1 5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야외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주상들이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성결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외를 섬기게 노라 하니 요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너희들이 성결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노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우리도 지도자이신 당신을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서 24장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야외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한 것처럼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여러분다 되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된것 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부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 하나님 제일 주요로 살아가면 형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음 6장 3절, 3, 3절에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 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상 한람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근정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 주십니다. 긍정적인 사람에게 보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나 깨나 안자나 사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뤄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정의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직장의 복을 받고 사업의 복을 받고 우리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영화를 태우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평생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 많이 알고 있는데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갈 때는 거룩거룩하게 하는데 나와서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모든 면이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행동도 우리의 인격도 세상 사람보다 나아야 됩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사기를 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성질을 함부로 내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사기 치고 분노하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사이를 갈라놓고 편가르기라고 그런 잘못을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24장 24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사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야훼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리이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길뿐 아니라 주의 말씀을 늘 귀걸이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우리가 귀에 나와서만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신앙으로서 덕을 끼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을 끼쳐서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지만은 우리 예수님 사람이 가는 곳에는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화해와 화목이 넘쳐나는 그런 레있기를 주님의 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고백을 받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입사장 25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계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윤리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침 율법을 저들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지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명생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지켜행할때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생 동안 지켜야 될 삶의 지침서입니다. 삶의 교과서입니다. 생명 책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나 깨나 안자나 사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한편생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물리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누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평만 하고 나가서 사고 치는 그 자녀를 부모는 속속이 속을 썩으며 야단을 치고 혼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잘 듣고 늘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녀들에게 그부모님의 사랑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늘 하나님 곁에 머물며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열린분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많은 복을 받아서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불쌍하고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한평생 죄종으이 일하다가 정리를 다 돼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제시카 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구세군 재활원 꾀에서 25년을 사역하고 2018년부터는 케냐 청소년 장애인 재활원 사역을 담임하고 계시는 제시카 윤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해외여고를 졸업하고 건국대에서 미술을 전공한 다음 온 가족이 미국 이민을 갔습니다. 샌디에고로 가서 정착을 했는데 이웃으로부터 같이 교회 나가자 는 얘기를 듣고 미국 이민 생활의 외로움 가운데 그인도함을 받고 교회 가서 붕에 참석했다가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 앞에 일생을 바치고 헌신해서 1999년 미국 구세군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도시 뒷골목에서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를 위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고된 특수하게 온 힘을 썼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첫사랑을 잃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잘 포장된 종교인이 되었고 일중독 목사가 되었습니다. 정년 퇴임을 앞둔 어느 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생애 마지막 동아줄을 붙잡고 눈물로 회개하며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새롭게 주님과의 영적인 동행을 시작합니다. 그때 회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역 가운데 제가 특수목회인 장애인 재활 사역을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했고 때때로 식사를 거르며 잠도 쪼개며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람과 기쁨 없이 사약하는 자전을 보고 놀랐습니다 심지어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일 중독 상태에 있던 겁니다 영적 부딪힘을 겪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과 교제요 말씀 묵상하며 기도한 것을 잊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일한다. 그래서 내가 노숙자를 돌본다. 내가 장애를 본다. 하는 그러한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일에만 열심히 하다 보니 주문 성기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몸은 피곤하고 지치고 곧에서 쓰러지기까지 하고 그러다가 정년이 다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아, 이것이 아니구나. 기쁨과 감성으로 주문 성기는 것이 이거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한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라가 하는 우상을 제껴버렸습니다. 눈물, 고물 흘리며 회개하고 아프리카 케냐로 건너가서 케냐에서 장애 우들과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눈물로 먹이고 입히며 그들을 돌봅니다. 그때 진정한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역할 때는 나 자신이 섬긴다, 내가 이렇게 한다 하는 나중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저들을 섬기니까 얼마나 저들을 통해서 더 은혜를 받는지 눈물 흘리며 그들을 섬기고 있으면서 우리 한국에는 성도님들에게 책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오늘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쁜 현대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 여정을 똑바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성을 회복하려면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분노하는 것을 나도 분노하며 하면서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속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가는 교만의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주님 앞에 깨어지고 나아서 이제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소외된 이웃을 섬겨 살아가는 주님의 견일꾼들이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첫사랑이 다시금이 시간 회복되어서 눈물, 콧물 쏟으며 주님을 섬길 때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주여 우리가 첫사의 랑 모습으로 한 평생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기이가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는 주님의 교인꾼들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몸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